불면증을 타파하기 위한 잠자기 전 꿀잠 스트레칭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허벅지 앞쪽 스트레칭이에요. 우리가 오래 앉아 있게 되면 이 허벅지 앞쪽 근육이 짧아지게 되는데요. 몸짱농부님은 오래 앉아 계시나요, 평소에? 저는 다른 뭐 공부하는 학생들이나 사무직 분들에 비하면은 그렇게 많이 앉아 있다고 보기 힘든 것 같아요. 네. 하지만 우리가 일할 때만 앉아 있어, 공부할 때만 앉아 있어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사실 아닙니다. 우리 식사할 때도 앉아 있게 되죠. 아, 그렇죠. 그리고 TV를 볼 때도 소파에도 앉아 있게 되잖아요. 그래서 하루를 쭉 계산해 보시면 사실 앉아 있는 시간이 본인이 생각하시는 시간보다 더 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허벅지 앞쪽 스트레칭 열심히 해주셔야 되는데요. 동작 하나씩 설명드릴게요. 우선은 엎드려서 시작을 할 건데요. 네, 편안하게 엎드린 상태에서 왼쪽 다리를 접어서 왼쪽 손으로 발등을 꽉 잡아주세요. 오른쪽 손은 편안하게 위로 쭉 뻗어주신 상태에서 이마는 바닥에 꽁 붙여주신 상태로 시작을 하시고요. 숨을 후 내쉬면서 왼쪽 팔을 몸쪽으로 쭉 붙여주세요. 10초 셀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쭉 힘 풀어주시고 다시 후 하시면서 몸쪽으로 팔을 당겨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네, 반대쪽도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편안하게 누운 상태에서 우리 오른쪽 다리를 접어서 오른쪽 손으로 발등을 잡아주시고요. 몸쪽으로 가볍게 당겨주시고 불편하지 않으시면은 팔을, 반대쪽 팔은 앞으로 쭉 펴서 이마는 꽁 붙인 상태에서 시작할게요. 몸통으로 발등을 쭉 당겨주시고 후 하고 내뱉으시면서 10초 세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네, 내가 당기는 힘이 너무 약하다 싶으신 분들은 가능하시면 양손으로 잡아서 쭉 당겨주셔도 좋고요. 다시 시작. 후 당겨주시고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푸시고 제자리. 네, 좀 몸짱농부님 어떠셨어요? 앞쪽 허벅지가 시원하게 늘어나는 느낌을 받았어요. 네, 맞습니다. 허벅지 앞쪽에 스트레칭을 한 건데요. 우리가 꿀잠을 자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죠? 바로 순환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꿀잠을 위해서는 두 번째, 통증이 떨어지는 게 중요해요. 이 동작을 열심히 해주시면 오랫동안 단축되었던 허벅지 앞쪽 근육이 풀어지면서 이런 시원하게 이완되는 느낌을 받으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순환을 늘려주기 때문에 꿀잠 주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겁니다. 꿀잠을 위한 두 번째 스트레칭은 안쪽 허벅지 스트레칭입니다. 네, 평소에 다리 꼬시는 분들, 짝다리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저도 버스를 기다릴 때는 무심코 짝다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몸짱농부님 짝다리 하실 때 있으신가요? 저는 거의 서 있을 때 짝다리를 짚는 것 같아요. 네, 그러시다면 이 허벅지 안쪽 근육이 불균형이 있으실 거예요.
그러신 분들은 이 쫙쫙 스트레칭 해주시면 꿀잠 주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동작을 한번 천천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늘을 보고서 그대로 누워주세요. 자, 편안하게 누워주시고요. 자, 이 상태에서 코어에는 적당한 긴장을 유지해서 허리가 많이 뜨지 않도록 유지해 주시고요. 자, 발바닥을 서로 마주보게 해서 안쪽 근육이 늘어날 수 있도록 자세를 잡아줍니다. 자, 이 상태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손바닥을 허벅지 안쪽 중간 정도에 지그시 올려주시고요. 자, 이 상태에서 쭉 더 스트레칭 되도록 눌러주세요. 자, 10초간 유지해 보겠습니다. 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잠시 긴장 풀어주시고요. 자, 호흡 고르고 다시 한번 손바닥으로 눌러주세요. 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좋습니다. 손 내리고 천천히 다리 모아주시고요. 급하게 확 모으면 다칠 수 있으니까 천천히 모아주시고, 네, 옆으로 손을 짚어서 안전하게 일어나주세요. 네, 사실 우리가 다양한 방향으로 동작을 많이 활용을 하지만 네. 안쪽 근육을 쓸 수 있도록 동작을 해주기는 쉽지가 않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자기 전에라도 꼭 안쪽 근육을 풀어줄 수 있도록 꾸준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 동작을 앉아서 시행하도록 하는 영상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저희가 누워서 준비했던 이유는 뭐냐면 허리 통증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앉아서 시행을 하게 되면 제가 실제로 한번 보여드리면 앉아서 시행할 때는 오, 내려가지 않아요 하면서 허리를 막 구부려서 시행하셔서 허리가 아프시다는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누워서 안전하게 시행을 해서 고관절 범위를 충분히 늘리신 후에 그래서 내가 안전 범위로 허리를 핀 상태에서도 할 수 있는 상태가 된다. 그때 앉아서 시행해 주시는 게 더 좋아요. 네, 방금 말씀드린 대로 너무 과하지 않게 네. 내가 편안한 정도의 수준으로 해서 스트레칭을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가 열심히 달려오고 있는데요. 허벅지 앞쪽 풀었죠? 안쪽 풀었죠? 그럼 뒤쪽을 빼먹을 수 없죠. 네. 허벅지 뒤쪽 스트레칭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바로 누운 상태에서 시작을 할 거고요. 양 다리를 펴고 천장을 보는 상태에서 편안하게 누워주세요. 네, 이때는 불편할 수 있기 때문에 수건을 이용해서 먼저 동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다리를 들 건데 수건을 왼쪽 다리에 들어서 수건을 양쪽 끝을 잡고 다리를 버텨주세요. 왜냐하면 관절 범위가 좋으신 분들은 쭉 드시는데 문제가 없으신데요. 허리가 아프시거나 하신 분들은 조금만 들어도 발끝까지 저려야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나한테 맞는 각도를 찾기 위해서 45도 정도로만 우선 들어볼게요. 이 상태에서 우리가 발목을 몸통으로 쭉 당겨야 종아리 뒤까지 다 스트레칭을 모두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발끝은 몸 안쪽으로 당긴 상태에서 45도 정도로 들어서 10초 버텨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천천히 내려주시고요. 다시 후 하면서 들어서 수건 양쪽 끝을 잘 잡아주시고요. 버티기가 힘들다 하시면은 팔꿈치를 이렇게 바닥에 꽁 붙여주셔도 돼요. 이 상태에서 10초 버틸게요. 하나, 둘, 셋, 넷. 발끝 몸 쪽으로 잘 당겨주시고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천천히 내려와 주시고 네, 반대쪽도 시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쪽도 무릎을 굽힌 상태로 든 상태에서 수건을 뒤로 이렇게 돌려주시고 수건 끝을 양쪽 끝을 잡아주세요. 살짝 내린 상태에서 45도 들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발끝 몸 쪽으로 잘 당겨주세요. 일곱, 여덟, 아홉, 열. 천천히 내려주시고 다시 당겨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다시 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천천히 내려주세요. 네, 이렇게 되시면 허벅지 스트레칭이 어느 정도는 되셨을 수 있습니다. 네, 엄지님 어떠셨어요? 많이 힘드셨어요? 네, 저 제일 힘들었어요. 그러셨구나. 네, 지금 한 거 중에 가장 네. 안 되는 동작이 이거였던 것 같아요. 네, 특히 남자분들은 허벅지 뒤쪽, 즉 햄스트링 근육이 짧아진 경우가 정말 많아요. 강화 운동만 하시고 스트레칭 안 하시는 분들 정말 많거든요. 이 동작을 꾸준히 해주셔야 허벅지 뒤쪽 근육이 길어지면서 골반의 안정화가 올 수 있어요. 골반이 중립 상태로 잘 안정화되셔야 허리 통증이 예방되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네 번째 꿀잠 스트레칭, 엉덩이 이상근 스트레칭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누워서 동작을 진행을 해볼 거예요. 네. 자, 손바닥을 땅에 짚어서 천천히 누워주세요. 자, 하늘을 보도록 누워주시고요. 자, 이 상태에서 처음에는 손바닥을 땅에다가 대주시고 왼쪽부터 진행을 해볼 겁니다. 왼쪽 이상근을 스트레칭 해주기 위해서는 왼쪽 다리를 오른쪽 허벅지에다가 올려놔 주세요. 네, 좋아요. 자, 이 상태에서 그대로 오른쪽 다리를 들어주시고 오른쪽 허벅지 뒤쪽을 깍지 끼듯이 쭉 감싸 안아주세요. 자, 그대로 쭉 당겨주세요. 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좋습니다. 와, 정말 이 꿀팁이 정말 잘 들어가서 왼쪽 엉덩이가 정말 시원한데요? 이상근을 직접적으로 스트레칭을 해주기 때문에 다리와 같이 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효과적으로 이제 스트레칭 효과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오른쪽 발을 왼쪽 허벅지에 올려놔 주시고요. 왼쪽 허벅지 뒤쪽으로 깍지를 껴서 쭉 당겨주세요. 후. 자,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무 과하게 당겨서 엉덩이가 말리지 않게 해주시고요. 과하면 뭐든지
약이 되는 운동이 아니라 독이 되는 운동이 됩니다. 천천히 무리하지 말고 꾸준하게 운동해 주세요. 후, 일곱, 여덟, 아홉, 열. 천천히 다리 풀고 손바닥으로 짚어서 안전하게 일어나 주세요. 네, 닥터벨님 어떠셨어요? 네, 제가 허리디스크가 있다 보니까 약간 몸통으로 다리를 쭉 당겨서 허리가 말려버리면 다리가 약간 찌릿하거나 저림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저같이 허리 통증이 있으신 분들은 각도를 조절해서 살짝만 들어주시던지 아니면 수건을 말아서 허리에 탁 대주세요. 그러면 허리가 말리는 것을 방지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수건을 이용해서 허리를 지키면서 이상근 스트레칭 하실 수 있습니다. 네, 뭐든지 과도한 욕심으로 운동을 하면 약이 되는 운동이 아니라 독이 되는 운동이 될 수 있으니까 무리하지 말고 천천히 꾸준하게 스트레칭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 동작은 종합 하체 스트레칭 동작이에요. 바로 이름도 프레첼 스트레칭인데요. 우리 다리를 프레첼처럼 꼬아서 다리의 전반적인 스트레칭을 다 하는 동작입니다. 동작을 설명드리면서 어디가 스트레칭 되는지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동작 시작할게요. 천장을 보고 바로 누운 자세에서 시작을 해주실 거고요. 양다리와 양팔을 편 상태에서 바로 누워주세요. 왼쪽 다리를 90도로 접은 상태에서 반대쪽으로 넘겨주시고요. 이때 오른쪽 팔로 왼쪽 다리를 눌러주실 거예요. 이 누르는 과정을 하시기 전에 반대쪽 다리를 접어서 손으로 잡아주세요. 쭉 당겨주는 동작을 같이 하시면서 오른쪽 손으로 꾹 눌러주셔서 프레첼 모양을 만드시는 겁니다. 이 동작을 동시에 진행을 하게 되면 위쪽으로 올라온 다리에 대퇴근막 장근을 스트레칭할 수 있고요. 그리고 대등근과 중둔근, 소등근을 엉덩이 근육을 전반적으로 스트레칭하실 수 있습니다. 위쪽으로는요, 척추 길이근을 스트레칭할 수 있고요. 허리의 옆쪽 근육인 외복사근과 내복사근, 그리고 요방연근을 스트레칭하실 수 있습니다. 조금 어려워 보여도 한번 해보시면 간단하게 어떤 동작인지 아실 수 있거든요. 이 상태로 우리 당기고 누르면서 10초 버텨볼게요. 1, 2, 3, 4, 5, 6, 7, 8, 9, 10. 네, 잘하셨어요. 다시 푸시고 반대쪽도 시행해보도록 할게요. 오른쪽 다리를 90도로 든 상태에서 넘기면서 다리 눌러주시고요. 반대쪽 다리는 접어서 당겨주세요. 후, 프레첼 모양으로 다리를 꼬아서 충분히 누르고 당겨주세요. 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수고하셨습니다. 올라올게요. 몸쪽 흥분이 좀 어떠셨어요? 프레첼 스트레칭을 해보니까 말 그대로 다리부터 엉덩이, 허리까지
쫙 풀어지면서 무언가 혈액순환도 되는 것 같고 네. 다음날 통증 없이 한결 편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잠자기 전에 너무 뛰는 유산소 운동을 하거나 아니 근력 운동을 하게 되면요. 교감신경이 항진돼요. 그러면 아드레날린이 뿜뿜 하면서 잠이 사라져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긴장도를 낮춰주는 이런 부드러운 스트레칭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이런 스트레칭은 몸의 긴장을 완화하고 혈액순환을 높여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밤새 잘 주무실 수 있도록 도와드릴 거예요. 불면증을 타파하는 10분 운동 지금 시작할게요. 3, 2, 1. 허벅지 운동부터 시작할게요. 엎드린 상태에서 네. 누운 상태에서 오른쪽 다리를 접어서 오른손으로 잡고 왼쪽 팔을 핀 상태에서 20초 쉴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5초 쉬고 반대쪽 다리 시작할게요. 자, 반대쪽 다리 당겨서 꽉 잡고 여기도 20초 셀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3, 2, 1. 수고하셨어요. 우리 누워서 10초 쉬고 다음 쪽 딱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후. 네, 다리도 동동동동동동 쉬어주시고 편안하게 10초 쉴게요. 오. 3, 2, 1. 네. 저희 안쪽 허벅지 스트레칭 시작할게요. 양쪽 다리를 붙이고 양손을 허벅지 안쪽에 두시고 꾹 눌러주세요. 시작. 안쪽 허벅지가 쭉 늘어나는 것을 잘 느끼면서 유지해주세요. 처음에 각도가 안 나온다고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지금처럼 천천히 지그시 눌러주시다 보면은 언젠가 각도가 더 늘어날 거예요. 네, 3, 2, 1. 네, 되셨어요. 제자리 10초 쉴게요. 편안하게 몸을 늘어뜨려서 10초 서주세요. 5, 4, 3, 2, 1. 네. 이제 허벅지 뒤쪽 운동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건을 이용해서 왼쪽 다리를 90도로 들어서 수건을 뒤로 맨 상태에서 수건을 꽉 잡고
다리를 쭉 펴주세요. 발끝을 몸으로 버티기 시작. 발끝은 몸쪽을 향해서 젖혀질 수 있도록 버텨주세요. 네, 5초 쉬도록 하겠습니다. 5초 쉬고는 반대쪽 다리로 바꿀게요. 5, 4, 3, 2, 1, 반대쪽. 오른쪽 다리 90도로 구부린 상태에서 수건을 뒤로 메고 위로 쭉 뻗어주세요. 발끝은 몸쪽으로 시작. 3, 2, 1. 천천히 내려주시고 10초 동안 쉬도록 하겠습니다. There was once a day that I would pray for you. I'd go and misbehave just so you'd notice too. Sneaking looks up and down from across the room. Damn, what a hell of a view. I feel good, you look great. I like you, I can't wait. Our first time, our first date. You're so fine, I'm so late. You sip wine, I drink straight. Don't waste time to my place. I feel my heart erase. So catch me if I fall. 시작하겠습니다. 펴질 동작. 왼쪽 다리를 접어서 넘기고 꾹 누른 상태에서 오른쪽 다리를 접어서 당기고 눌러주세요. 버티기. 쭉 누르고 고개는 반대쪽으로 돌려야 스트레칭이 더 잘 될 수 있습니다. 쉴게요. 5, 4, 3, 2, 같은 방법으로 올라가서 내리고 접어서 올리고 쭉 눌러주세요. 고개는 반대쪽으로 돌려서 충분히 스트레칭 해주세요. 네, 제자리 돌아와 주시고 5초 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목도 까딱까딱 풀어주시고 2, 1, 반대쪽 오른쪽 다리 들어서 넘겨서 누르면서 왼쪽 다리를 당겨서 쭉 고개는 반대쪽 들지
in my veins. I've been driving this train. Years in this lane. There's no stopping this flame. Cause I came to the game and I changed it to play. How I like, 네, rearranged it to my own domain. Yeah, I got what it takes. Made lots of mistakes. Taking shots, skipping breaks. Feeling lost, feeling great. Popping off, singing straight. Never stopped, never changed. All the squad here to play. And I've got something to say, yeah. I work hard each and every day. I get lost in the words I say. I don't push pause, no, I push play. I won't stop till I make a change. I withdraw on the things I make. I turn flaws into flawless traits. I build tall, never capped in space. I won't stop till I hear him say. 3, 2, 1. 쉬시고 정리 운동할게요. 정리는 누워서 송장 자세로 쭉 편안하게 쉬어주겠습니다. 아무래도 꿀잠 스트레칭이다 보니까 다른 무리한 운동보다는 편안하게 이완하고 쉬어주는 운동입니다. 네, 양 송장 자세는 양 팔을 자연스럽게 45도 정도로 벌리고 놓고 다리도 45도 정도로 벌리고 놓고 편안하게 눈을 감고 쉬어주시면 됩니다. 몸쪽 부분이 오늘 어떠셨어요? 수면을 훨씬 유도시킬 수 있는, 네, 그런 편안한 몸 상태가 된 것 같아요. 그렇죠. 혈액순환이 원활하게 되고 그 온몸에 있는 근육이 편안하게 이완돼서 우리 모두 꿀잠으로 오늘 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동작들을, 네, 매일매일 하다가 보면은, 네, 천천히 좋은 수면 패턴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올바른 수면을 하기 위해서는 좋은 수면 패턴으로 바꿔야 된다고 했잖아요. 이게 바로 좋은 습관 중에 하나가 온몸을 이렇게 자기 전에 스트레칭 해주는 거라고 하니까 꾸준히 해주시면 분명 좋은 효과가 있을 겁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